세 번째 매치 에렌길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리모스크에서 타메스키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예요. 포친키 경유합니다. 비행기 동선을 봤을 때는 또 역시나 포친키를 아우르는 자기장을 좀 예상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뭐 중앙에서 시작하는 그냥 전형적인 힘싸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나오고 있는 초반의 그 손실을 줄이는 네. 이 플레이가 좀 겸해지지 않으면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 상위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서클 자기장 위치. 오, 와와와와 밀베. 이거 확정이죠. 와,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잡혔고요. 네, 등대 쪽으로 올려고 보나요? 네, 지금 방향 좀 거꾸로 있는데요. 지금 미리 쏩니다. 어, 이거 무시하고 네. 그냥 가나요? 야, 그냥 아직 안 끝났거든요. 리스트가 한 발. 와! 이거 레시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잘 누웠던 게 더 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적당히 하고 그냥 한 명 끊어낸 걸로 지금 만족한 거죠. 포친키를 먹고 있었던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남아하는 속도를 계산해봤을 때는 좀 늦긴 했어요. 그 밀베크 중심부 쪽에 여러 팀들이 일찌감치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건 게임 PT의 어떤 함정에 가까운 포지션인데요. 네, 어, 이제 뭉쳐서 이건 보내줘야죠. 따꾸가. 그러니까 라인을 좀 더 많이 올려놨는데. 오, 내렸어요 도시. 오, 이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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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끝날 수가 있어요. 야, 여기 태클에 걸렸습니다. 트레이드 당하는 위치였는데. 네. 어, 그래도 무섭게 무섭게 내려오고 네. 하나 더 끌어주면 해보는 빠져나가고요. 오, 허쉬가 해보는 네. 잡았습니다. 아직 따꾸가 눕지 않았습니다. 확킬이 네. 나지 않았어요. 자, 글라즈 선수가 지금 이 위치에서 그리고 다나와가 이 킬로그 보고 일구고 있는데 KPT 네. 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어, 지금은 한 번 더 잡기에도 굉장히 네. 애매한 위치였고. 아, 이거 우와. 이거 기블리도 난리 났어요. 그럼 네, 그럼요. 이 두 팀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정리하러 오죠 지금. 못 살아나갈 것 같은데요 두 팀 다. 예, 다나와가 정리하러 갑니다. 지금 끝냈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다나와의 스포츠가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놓칠 리가 없죠. 아, 이거 분명인데 헤더도 안 돼요. 예. 니들이 그렇게 잘 쏜다면 쎄 하면서 약간 다나와 e스포츠가 교육하러 온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싸움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서 이 두 팀 실은 말릴 준비라고 있어요. 왜냐면 2023년도 리그 출발 시점에 다나와 e스포츠랑 게임PT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네. 허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상대가 지금 4명이다 보니까 네.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 집을 먹었을 때는 이제 앞밖에서 성광타를 먹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서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나와 입장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네. 안쪽으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1층으로. 허쉬도 이 팀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아! 근데 오. 이거는 감각적으로 한번 예. 던져봤는데 어. 나오자마자 그대로 꽂혔어요. 꽂혀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허쉬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어, 이거, 이거 스톰엑스의 그 검문소인데요. 한 번 더. 네. 오늘 저 스톰엑스는 이 테마가 좀 확실합니다. 아, 웰컴스를 탄다 준비를 해놨어. 하나 하나. 어, 스톰엑스. 바퀴돌이면서. 못 잡아요. 잡아야잖아. 아, 뒤집어 하나 걸렸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스톰엑스. 와, 스톰엑스. 변수 덩어리입니다. 네,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온다 잡자.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춰서서 캐도크 쪽에서 보고. 보고 가야죠. 네, 지금 여기 안 돼요. 자, 갑니다. 모르는 크레센도. 안 돼요. 아, 안 돼요. 크레센도 살아야 돼요. 크레센도. 아, 크레센도. 야, 위에서 하나 지금 빠져나가고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크레센도. 근데 멈출 수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야 네. 되거든요. 매운 맛이 돼야 됩니다. 단단한 맛이 되면 안 돼요. 딸기 맛이 되면 안 돼요. 자기장 줄어들고 아 이러면 D플러스 기아가 웃을 만한 그런 서클이 네. 완성이 되는데요. 그 위치를 중앙부를 좀 먼저 선점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구덩이가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이거 네. 대동나베가도 그 구덩이 우리도 먹을 거야 하면서 왔다가 자 먼저 좀 들어오면서 예 렌바 도망갈 수 있나요? 자 그래도 이엔드 선수는 네. 먼저 기절 봐줬고 시켰습니다. 어 여기 보여요. 와 야 이러면 광동이 한 번 더 칠 수 있지 않나요? 대동나베가 있는 곳을 두 명이 쓰러졌습니다. 대동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렌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텐데 이게 아 시간 끌리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러면 못 갑니다. 네 움직이고 있어요. 어 다나와가 크게 펼쳐놨어요. 야 이거는 차 한 대 세 명을 태워 오케이 하나 오케이 야야야야 와 그래도 하나 근데 멈출 수 없다니 못되죠. 안 되죠. 이노닉스가 보고 있는데 아 황금 마차가 됐어요. 아~ 이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
나중에 다 보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투자의 격언이죠. 예. 자연스 기다리고 있는 지금 젠지. 들어와라. 예, 들어오는 걸 기다리겠다. 야, 제대로 끌어냈습니다. 태민. 아, 근데 스톰맥스 아카데미는 좀 아쉬운 게 본인들이 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더 지금 천천히 해도 됐거든요. 이게 팀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개인 플레이였어요. 아, 좀 아쉽네요. 기지도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 자, 소스노카 내부 기지 쪽으로 네. 잡혔고 이 타이밍의 광동이 싸우기보다는 한 번 더 지를 수 있는 그 아, 근데 기절 나왔기 때문에 네. 도망도 못 가요. 네. 네, 비행기 잔해들 쪽에 도킹을 해서 버틸 수 있는 자리도 아직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긴 한데 미누다 선수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하고 있네요. 네. 아, 다 나와 10킬. 와, 31점으로 1위. 이쪽까지만 챙겨준 다음에 한 번 더 생존이 가능한. 아, 이거 제대로 복수하는데요? 스토맥스 아카데미 너무 급한 네.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피오가 좀 누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아서 어어. 자 2대 1입니다. 도망갔는데 이거 체력이 좀 빠진 상황에서 네. 이거 좋았어요. 끊어냈습니다. 젠지를 네. 잡아냈어요. 피가 막심하게 네. 네. 자 여기 촬영까지 먹게 해놓고 렘바가 뭔가 사고를 치면 다나와는 그때 잡아먹겠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인가요? 네. 저 위에서 먼저 올렸어요. 위쪽으로 올리는 게 펜타그램의 히카리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온전하게 스쿼드 유지하는 부담스럽다는 거 네. 알고 있고요. 바나, 사고 바나. 내줬어요. 다나와가 바나나 시나리오죠. 맞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자 정리 다 했고 상처 낸 상황에서 다나와. 근데 제동이 살짝 걸린 게 스톰맥스 아카데미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네. 걸 커트하고 가려다 보니까 다나와의 스포츠가 바로 들어오지 못했고요. 야, 그래도 히카리가? 이거 히트앤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소리도 던져주면서 확킬까지 낼 수 있나요? 이노닉스가 뒤에를 막아주고 있을 때 살루트 서울이 펜타그램에게 잘렸기 때문에 사실 네. 다나와의 꿈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노닉스가 살루트 정도를 살리고 OPG를 치는 거? 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이 선수 기저 중인 상황에서 네. 자기장 들어오고 있고 앞발 계속 파겠는데 필터가 계속 쏘죠? 네, 발포 선수의 위치가 아웃서클입니다. 네, 지금 여기 화력이 좀 막강하기 때문에 위치를 못 바꾸고 있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가 않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하면 스톰이? 이것도? 야, 스톰이? 다나오는 지금 아웃됐고요. 네. 에서 빨리 전투를 끝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향해야 되는데 거긴 또 대동 나베가 막고 있거든요. 네. 시간 싸움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확 찌르는 플레이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뚫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뒤쪽에 각이 너무 많아요. 네. 대동 나베가가 회방을 제대로 놓고 있고. 네. 계속 지금 물어뜯으면서 상처를 내고 있고. 자, 여기서 남은 선수들 정비됩니다. 제네 무너졌고요. 사실 이제 디플로스기와 펜타그램 이 두 팀이 가장 우세하다고 했지만 이그나우스도 전력은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매치가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불안하긴 해요. 디플로스기아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필더. 지금 타이밍에는 이그나우스와 디플로스기아가 필더 e스포츠 들어오는 것만 같이 합세해서 정리를 하면 남쪽 싸움의 주도권 두 팀에게는 그냥 이 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네. 와, 이거 좀 확해진 바로 났고. 자, 이거 이 아래쪽이 중요한 게 이그나우스는 여기서 완벽한 수비가 나와야 됩니다. 잘했죠. 이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이그나우스. 네. 오늘 킬 개시. 도전. 자, 끊어내면 확해까지 내야죠. 킬 개시. 킬 스틸 당하는 거 아니죠? 킬 개시 못해. 그래도 그래도. 네, 언더도 잘 뺏어 먹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 아래쪽이네요. 자, 교현 선수 아직 위에서 계속 봐주고 있고 자, 과연 뚫어내면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피지제 키라우이까지 붙였어. 이러면은 네. 디플러스기아는 뒤쪽에 있는 이그라우스 때문에 이 앞쪽만 온전히 보면 싸우는 게 힘들거든요. 자, 위쪽에 소리 계속 들리고 네, 날개 위쪽에 올라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던져주면서 여기서 습강해. 근데 이동하다 끊기려 이동하다! 막내 잡았습니다. 자, 이후에 내려옵니다. 아메리카! 키라우이! 서로 주고받고 네. 아, 이게 술탄 하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네. 미누다는 있네요. 한 명씩 지금 기저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그라우스는 네, 디플로스도 지금 움직이면서 디플로스기아에 한 명만 기절시켜도 네. 치킨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키 역할이 되거든요. 근데 차량이 뒤집혔나요? 자, 규현 선수가 지금 쓰러졌고 아메리카노 선수도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네, 키라벨 선수 정리. 자, 멘털까지 데려가면 너무 땡큐죠, 이그라우스. 이그라우스 드디어 자, 캐시합니까? 한순간이라도 약간 네. 백업샷 무너진다? 그러면 이그라우스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못 먹습니다. 지금 중앙 쪽으로 갔습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좀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구 이래서 비행기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요. 네. 그래도 히카리 선수가 플레임 선수를 눕혔고요. 이건 장구 선수가 킬.
스톤을 건드려주는 걸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그라우스가? 자, 이그라우스 좋아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거든요. 자기는 그 중심부터 좀 활주로를 건너와야 돼요. 네. 그래서 드로플렛 선수 입장에서는 장구 선수가 사고를 치길 바랬는데 그 전에 끝나버리고 말았고 4대 3구도입니다. 제대로 끊어냈습니다,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단 두 개거든요. 자, 드로플렛!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 두 개! 어디에 맞춰버렸어! 자, 위에서 하나 지금 끊어냈습니다. 두 명 남았어요. 연막길! 자, 갑니까, 갑니까요? 도젤! 도젤도 붙여야죠. 자, 기회 왔습니다, 이그라우스. 네. 야, 솔카 나가 있었거든요. 안 싸워주는 판단 좋았죠? 네, 기다려서 지금 끊어낸 다음에 지금 남은 선수 체력이 많이 없어요. 자, 이제 두 명의 체력 없고 같이 이동하면서 회복 뛰입니다. 뛰는데 와! 야, 와! 야, 와! 와! 이그라우스! 드디어 바라던 치킨을 얻어내면서 1위에 등극합니다. 네.